한국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주유소 안 사무실로 들어가 석유 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게 좀 불일치 나는 내역이 있어서 그 점검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출하 전표라든지 아니면 계산서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1만 2천 리터의 휘발유를 수급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는데 실제 수급량은 8천 리터였습니다. 과다 보고한 수급량만큼 품질 기준 이하의 가짜 석유를 몰래 들여와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횡성의 또 다른 한 주유소. 이번엔 암행 차량을 타고 일반 고객인 척 경유를 주유합니다. 안녕하세요. 2만 원만 주유해 주세요. 2만 원이요? 이렇게 주유한 휘발유와 경유는 따로 보관해뒀다가 검사 시료를 섞어 가짜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국은 이번 주부터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경기장 주변 주유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올해 들어 보름 만에 원주에서만 두 건의 가짜 석유가 적발되면서 경계심이 높아졌고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최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가짜 석유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이러한 차량 도입을 통해서 이런 악의적으로 리모컨 조작 등의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는 없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석유관리원은 겨울 청소년 올림픽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경기가 열리고 있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 45개 주유소를 상대로 암행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